네, 구정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되면 전 부치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죠? 제가 전을 빨리 부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튀기고 준비하세요. 네, 자, 적을 준비되셨죠? 전을 빨리 부치는 방법. 옆에서 집어먹는 놈을 잡아낸다. 네, 그렇게 하면 전을 빨리 부칠 수 있습니다. 아니, 간단한 얘기지만 기가 솔깃하면서 야, 이 시간 재밌겠다. 다음에 뭐가 나올까? 기대가 되십니까? 예, 이런 게 스팟입니다. 스팟이라면 된장국을 한 솥 끓였을 때 한 솥을 다 먹지 않아도 한 스푼만 맛을 봐도 야, 이 국맛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게 스팟입니다. 강의를 할 때 스팟을 앞에서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이 강의가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사 스팟, 그러면 이제 강사를 소개하게 되죠. 네, 자, 방금 소개받은 강사 이갑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이 재미없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끼고 계신 값비싼 목걸이, 반지, 시계 저한테 마구 던져주시고 재미있겠다 싶은 분은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자, 이렇게 인사 스팟을 왜 재밌겠나 재미없겠나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이 시간 정말 재밌겠다 느껴지시면 큰 성공적인 스팟이죠. 스팟도 종류가 많아요. 유머를 하면 유머 스팟, 또 퀴즈를 내면 퀴즈 스팟. 네, 퀴즈 스팟 되겠습니다. 김밥이 죽으면 뭔가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김밥 천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숫자 중에서 아주 쉬운 숫자가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가장 세상에서 쉬운 숫자가 뭔지 아세요? 네, 생각을 계시죠? 19만입니다. 말 그대로 19만, 19만, 그래서 19만입니다. 자, 이건 퀴즈 스팟. 그럼 게임을 해요. 자, 이제 완전히 봄이 왔습니다. 그럼 봄 노래가 생각나는데 이거 있죠. 봄봄봄봄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거를 어떻게 하냐. 우리 앞사람과 어깨를 물러봅니다. 봄봄봄봄봄이 왔어요. 샥! 방향을 바꿀 때 샥! 우리들 마음속에도 샥! 봄봄봄봄봄이 왔어요. 샥! 갈라다가 안 가는 거지. 이게 안정이야. 봄이 왔어요. 샥! 이렇게 샥으로 방향을 함정을 줘가면서 이것도 재밌는 게임 스팟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하든 앞에서 총무님이라며 광고를 하실 때도 이런 스팟을 활용하시면 대박 광고, 대박 강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스팟으로 올해 하시는 강의마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